다윈 시내에 있는 팔업에서는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시끌벅적하게 시장이 열린다. 30년 전부터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문을 열어온 토요시장이다. 이곳은 아시아 여러 지역의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지리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가까워서인지 다윈 곳곳에서는 아시아의 흔적들을 자주 만날 수 있다. 찹쌀과 코코넛 밀크를 바나나 잎에 싸서 찐 밥은 특히 인기가 좋다. 밀가루를 얇게 붙인 뒤 차곡차곡 접어서 크림을 찍어 먹는 크레페. 허기진 사람들의 한 끼 식사로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직접 먹어보니 달콤하고 쫀득한 맛이 일품이었다. 시장 한쪽에는 호주를 대표하는 동물들을 화려한 색채로 그려서 파는 거리의 화랑도 있다. 다윈의 열대 습지는 악어가 많기로 소문난 곳이다. 그래서인지 악어 관련 상품들이 눈에 많이 띈다. 악어 머리나 이빨을 이용한 장신구들도 흔하게 판매되고 있다.